제목을 한눈에 보이는 국내 외국인 사역이라고 이렇게 저희를 소개를 했습니다. 저 김효생 목사님이 요즘에 하도 임팩트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눈에 띌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같이 대화하면서 필요할 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시간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선교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어느 나라든지 나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외국인이 참 많이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 그림 잘 아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미 한국 국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됐어요. 전부 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는 100만 명 정도가 됐고, 2015년도는 그 인구가 거의 200만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살게 됐어요. 2020년대는 250만 명 정도였는데, 우리가 예측하기를 2050년대가 되면 인구 대비 20%인 1000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와 더불어 사는 다문화 국가가 됐는데, 유엔에서는 인구 대비 2% 이상이 되면 다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5%, 10%를 넘어서 20%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다문화권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말이 유대의 교회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얘기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배 타고 그렇게 이제 선교를 나갔는데 요즘엔 뭐 비행기가 수시로 코비드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수들의 외국인들이 지구촌이 된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20년 기준으로 보면 인구 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되어서,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비자별로 보면, 관광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이 산업의 한 기축이 되고, 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이 우리나라에도 44% 인원이 단기로 방문을 하고, 그다음으로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19% 정도, 그리고 예체능계 또는 전문인으로 또는 동반 가족들이 나오므로 이제 주재 동반하는 그 가족들을 그 10%, 그리고 관광 때문에 관광 업무로 인해서 또 17%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건 작년도 기준으로 한그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결혼에 이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결혼, 동거, 그리고 영주한 사람들이 거의 85만 명 정도가 되고, 기타 이제 그 여러 가지 비자 종류가 C비자, G비자 뭐 이런 그좀 여러 가지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한 6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단순 기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53만 명 정도,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한 6만 명 정도. 전문직이라면 뭐그 박사학위 이상 또는 스페셜리스트, 그런 E비자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유학생들입니다. 유학생들이 작년 기준에 14만 5천 명 정도, 이게 21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상당한 수가 유학으로 오는데, 저희는 전통적으로 대학생들을 사역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대해서, 유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어느 나라에서 올까요? 밑에 그 그래프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베트남, 중국, 몽골, 뭐 이런 나라들인데 그이 순위는 항상 조금씩 매년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국가로 인정된 것이 210개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작년 통계로 와 있는 그 국가 한명 이상 와 있는 사람들이 189개 국가에서 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10개의 나라에서 와 있으니까 과히 이종 방문남회장 같이 이렇게 유학생들을 보면 약 50%가 중국 큰 대륙이라고 한국에서 6만 명이라는 거의 7만 명 가까운 숫자의 유학생들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연도별 유학생 수가 있는데 2010년부터 보면 증가세가 이렇게 조금 주춤했어요. 2010년부터 그러다가 15년부터 다시 회복이 돼서 증가되다가 작년 2020년에 재작년 2020년에 코비드 때문에 갑자기 전 세계가 그 격변의 시절을 겪고 있는데 유학생들을 놓고 보면 학부생 이상 학위를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그래도 줄지 않았는데 언어 연수 학생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이 학부생들이나 이런 인원 때문에 줄어드는 인원수의 폭이 그렇게 큰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을 봐서 학구열이라든가 공부하고 그 한국을 자기의 자기의 꿈을 이루는 그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적별로 오는데 제가 좀 재미삼아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유학생들의 3개 나라의 1, 2, 3등을 쫓아서 국가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중국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 국가입니다. 징기스칸 나라답게 웅장한 이 국가애를 들어보면 그 나라의 그 정서를 조금씩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국가를 한번 여기 넣어봤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에 있는 이런 학교들이 10개국 학교들은 보통 거의 3천 명 이상 있는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대학들이 서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이제 통계를 보니까 3천 명, 2천 명, 1천 명 이상의 유학생 있는 학교를 이렇게 그룹을 줘보니까 대충 이렇게 서울에 나타나는데 남쪽에 있는 세 학교는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는 홍익대, 서강대, 그리고 강세인,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있고, 북쪽에는 성균관대, 또 상명대, 국민대, 그리고 이쪽에 고려대학교가 북쪽에 자리 잡고 있고, 북동쪽에는 경희대, 외대, 시립대가 학생들이 많이 있고, 동쪽에는 한양대, 건국대, 세종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거리적으로 보아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사역을 서로 협력하고 또 필요하면 서로 돕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5개 지역에서 사역을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천 명 이상의 도시는 서울, 수원, 부산, 대구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대도시들은 대부분 다가 있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우리의 유학생 사역을 CCC에서는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천 명 이상의 도시는 광주나 대전, 경북, 전주, 전북 이런 도 단위에도 2천 명 이상 있는데 1천 명 이상 있는 도시도 대부분의 나머지 제주까지도 1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역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순위를 가지고 사역의 확정을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선교는 해외 나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교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부터 나와서 보낸다라는 것에 윤회됐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예수회를 설립한 이나시오 신부가 1544년에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내가 의미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지고 여행과 사업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런 전통적인 견해는 타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임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전도하고 제자화하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했었지만 이제 와서는 그 외국인들이 외국 문화권과 있는 사람들이 이 교통의 발달로 전 세계에 같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다문화 다국적 지구촌의 시대에서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사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도 보도 구심적인 선교와 원심적인 선교였는데 이전에는 오라 성전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가라 세상으로 열방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관점에서도 이제는 가는 것과 또 안방에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선교사적으로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흩어지는 현상을 보면 이민의 현상을 보면 첫 번째는 유럽의 식민지 확장으로 인해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여기로 많이 갔고 그 과정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 이민으로 해서 많은 아프리칸들이 북미로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팽창으로 인해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는 이런 흐름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 들어와서는 어느 나라든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서 국제적인 이민이 더 활발화되었고 이것은 결국은 노동력이 이동한다는 말. 그 이동 속에는 결혼 또 난민 유학생 직업을 찾아서 이렇게 많이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이동하는 것들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말이 안방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방에서 건너방 남의 이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다문화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의 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유의한 점은 우리 언어로 할수 있고 비용도 크게 안 들어가요. 한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려면 보통 대략적으로 사역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 하면 거의 1년에 1억 정도는 기준으로 삼아, 1억 원 정도는 필요로 하는데, 이 국내에서 할 때는 그런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잖아요. 또 비자가 필요 없어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추방과 순교의 위험이 없는 그 열매 맺는 선교를 제일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경제적인 그런 선교의 틀이 그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을 오래 투자할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나가면은 최소한 한달 정도는 나가 단기로 간다 그래도 한달 준비하고 뭐 어쩌고 하면 한달 정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말이든지 아니면 주중에 시간을 내서 할수 있는 따로 시간을 내서 국내에서 얼마든지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요즘 부족한 그 선교 일적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는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래서 이 유학생 사역은 캠퍼스에서 와 있기 때문에 캠퍼스가 중요한 못자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캠퍼스 사역자와 교회 사역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 동역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동역자 개발을 위해서 매년 동역자 개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 외국인 사역을 홍보도 하고 많은 자원자들을 같이 협력하고, 특별히, 최근 몇년 들어서 비자 발적 귀국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나라에 갖고 있던 그 노하우들을 여기 한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선교의 장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력해서 브리티시 인터내셔널은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캐나다, 뭐 호주, 남미의 브라질, 영국, 독일,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등 여러 나라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세미나도 같이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CCC 출신 우리 사역자들과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에는 100회 이상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신명기에 보면 너희도 이전에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죠. 애굽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요. 400년 동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방 나그네들, 외국인 유학생들, 또 나와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고 환대를 받는다면 마치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그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믿는 한국이 나의 나라가 되고 한국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도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그랬죠. 또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이방인 과부도 그렇고, 귀신 들린 이방인도 그렇고, 이방인 사역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것 중요하지만, 그 전통적인 것만 옳다고 말하기는 않는 것 같아요. 국내 외국인들이 왜 중요할까요? 복음에 대해서 개방성이 있고 또 선교적인 그 중추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가정은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역사에서 가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등서평입니다. 이 사람이 파리 유학 중에 만일 이 사람이 파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사회주의의 파리 코뮌에서 사회주의가 되지 않고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중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아시아의 그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저 싱가포르의 이관이고 한 사람은 캄보디아의 폴포트입니다. 두 사람 다 유학파 출신들입니다. 이관이는 영국에서, 폴포트는 프랑스에서 같이 공부를 했다가 두 사람 다 국가 지도자가 됐는데 한 사람은 국가를 번영해 쓴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만들고 한 사람은 자기의 조국을 킬링필드로 만들어서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만큼 중요한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셨어요? 언어의 어려움, 문화적인 차이, 관계의 고립,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에요. 이런 그 코리안 드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공부하러 왔는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따돌림 받고, 왕따 당하고, 너무 서럽게 울었던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왔는데 거기서 받는 여러 가지 편견과 냉대와 또 반감이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또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호감은 반한 감정으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자, 내용을 좀 보시죠. 실제로 한국에서 공부를 한 중국인 유학생의 약40% 정도가 반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설문에 응답을 한 85%가 반한 정서를 주변인과 공유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유학생은 서로 다른 두 나라를 잇는 공공 외교 자원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미래 한중 관계를 열어갈 우리의 소중한 인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유학을 선택한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이 야생 거위들이 처음 본 물체가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엄마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쫓아다닌다는 그 이론이 로렌츠 각인 이론인데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대한 인식,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대한 인상이 각인이 되는 그런 이론을 대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그 친한파가 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동아리방에 맛있는 한상이 차려집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유학생들을 위해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입니다. 각자 맡은 것들을 한두 가지씩 준비해서 왔어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긴 걸까요?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이제 비벼봐. 자기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갖는 이 모임은 유학생들과 한국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 사역은 이 먹여 있는 사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목회가 아니라 먹회라고.
먹는 것을 잘하고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친해지기 시작하잖아요. And can you feel the love 그러면 저희가 국내 외국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간단해요. 네 가지 것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다가가고 환영하는 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외국인 선교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는지 이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임 사역자로 이 일을 전임으로 할수 있는데 그 자원봉사는 친구가 되고 한국어 도우미가 되고 학업을 돕고 음식 적응에 돕고 생활을 돕고 행정적인 어려움을 돕고 여행하는 데 돕고 또 이래서 같이 함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에 대한 사역 전략을 보면 우리는 단순합니다. 전도하고 육성하고 파송하는 이러한 단순한 틀 위에서 그이 단순한 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는가? 그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와 또 방법론적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학생을 돕고 전도해서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영향력 있는 제자로 육성해서 한국이나 본국에서 학생 주도의 무브먼트 에브리웨어를 위해서 파송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역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사역 대상자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 유학생들의 필요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고, 유학생들의 특성이 어떤지, 그들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지 않으면 사역은 사역대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제대로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필요도를 보면 먼저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도와주는 것과 그 생활과 학업을 돕는 그 한계에 부딪힌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서부터 그들이 첫 번째 펠트니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도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학생들의 다섯 가지 분야에 필요가 느끼는데 초기에 필요들이 있어요. 이러한 필요들은 대부분 학교와 또그 학교가 먼저 관여를 해서 주시고 그 언어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대부분 다 이건 본인이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친구가 되어서 언어로 하는 걸 돕고 문화를 여기 있는데 이러한 것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는 역지사지라는 말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만일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갔는데 어떤 일이 필요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그러한 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유학생들을 접하면 해야 될 일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유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약점들과 장점들이 있고 한계성 이세 가지 방면에 있는데요. 유학생이 그 나라를 떠나갈 때 언어적인 거, 환경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 연계성에 대한 그 관계성에 대한 거 이런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약점이고.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개방적이고 또그 나라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중추적인 피벗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강한 강점들이 있어서 이 약점들을 도와주고 강점들을 세워주면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스케줄이 있어요. 이건 학생 아니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생들은 특별히 학기 초와 학기 중과 방학 중, 그리고
귀국한 이후에 이런 그 단계별로 우리가 그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역 계획을 세울 때이 학교 스케줄에 맞추지 않으면 서로 이렇게 엉키고 충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그 사역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단계마다 나누어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 단계마다 해야 될 일들은 꼭 이런 단계를 꼭 거쳐야만 되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이러한 단계를 준비하고 각 단계마다 이런 준비를 단단히 하면 우리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비교적 덜하고 수월하게 다음 단계로 확장하는데, 미리미리 준비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이것은 확실히 그 미국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에 의해서 그분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그 성경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 사역이 필요하겠죠. 저는 홍콩에서 왔습니다.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CCC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것은 경희 저 성균관 되고 이거는 경희대에서 신입생 활동하는데 이거는 최근의 것이 아니라 2년 전의 활동입니다. 최근 들어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활동을 해서 석박사들이 연구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대학생들마다 단체가 들어오는데 1.5년 전 아까 경희대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나눠주고 양해를 요구해서 동아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문지도 하고 브로셔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여기 그 브로셔에 설문지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학생들 대상으로 추적해서 그 사람들과 약속 만남을 하고 그 약속 만남에 우리가 신입생들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힘이 없잖아요. 아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이 놀 뿐만 아니라 용장에 가서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서로 교제와 기쁨과 또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이 여자에게 유대시기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안타하였느냐? 지난달에 나오면 알다시피 집에서 격리 신입생에겐 어려운 관문이죠. 수강 신청. 특히 한국말이 서툰 영은 양에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수강 신청 포기하나요? 수강 신청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어 때문에 좀 힘들었죠. 네. 한국어 듣기 저한테 좀 어려워요. 그 어려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하루입니다. 6개월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일상생활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진짜 저한테 힘들었는데 그 Bridges International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맨날 연습하고 말하기도 연습하고 공부도 연습하고 읽기도 연습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이런 프로그램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된 학생이 이렇게 한국말을 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설날이나 명절 같은 날 같이 먹고 같은 일들을 하고 특별히 그래서 이러한 약점들과 강점들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우리의 선교사야 그 한국 내에서도 이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확보된 그 학생들을 양육하는 것에 초점을 나누죠. 이거는 그 과기대의 동아리 방. 모임을 안에 작은 모임을 각 학교별로 시험이 끝난 다음 중간고사 그럴 때마다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목적은 양육을 하는 겁니다. 새 친구들을 다 많이 만나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기는 건국대의 교수들, 연구생들, 그러한 모임, 영어로 하는 모임들입니다. 순장교육 과정 수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유학생사의 순장에 임명하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양육하고 지도자로 해서 이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리더십을 키워줍니다. 그 리더십 훈련 과정 我们死唯有基督在我们孩子的罪身上神的救在子身上耶稣说因受死的真理生命基督按照圣灵不认我们的罪死而且被埋葬了又照圣灵所说的第三篇福音传道하는데 이 유학생 사역의 꽃은 역시 수련회에 같이 참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종교 활동으로 만 명이 모이는 곳에 그 대학생 수련회가 만 명이나 모인다는 것 보는 것 자체에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러한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감동이 되고 또 큰 도전이 되어서 이 여름 수련회 하는데 올해는 작년부터 코비드 시대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주로 하다가 올해에는 공중
해서 공주센터에서 중계를 하는 것을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병행해서 저희 유학생들도 거기 같이 참여해서 이번 수련회를 여름에는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고백하는 시대를 가는 사람들은 인도하고 라오스를 참여합니다. 이 단기 선교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깊이 있게 만나게 하고 비전의 내용보다는 열정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코스웍보다는 그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관계와 시간과 사랑을 투자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因为毕竟语言是通的，然后所以我真的希望能够有更多的同工们能够参与到BI的服饰当中。来到了BI之后，感受到非常多的爱吧。 特别是这些干事们，还有从神而来的这份爱，我觉得这对我来说一辈子都是很重要的一个团体。 저는 인도 사람 아니에요. 저는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너 so scary. 미국까지 왔네. 이거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훈련 과정 중에는 국내 단기로 유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과 국내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인도하는 국내 단기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보면 지금 핵심 리더 단계에서 지역에 확산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한국 역사 속에서 외국인 선교를 찾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학자인 이수정이 그랬고 또 여러 사람이 됐는데요. 이 이수정은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그 같이 있는 그 스다센이라는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 계기가 되어서 이 이수정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YMCA도 시작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죠. 이 박에스터라는 이분은 농촌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을 때 선교사의 가정 도우미로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여성교사가 이 에스터를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의학을 공부해서 우리나라 최초 여자 서양 의사가 되어서 그 여성 의료에 큰 일을 했죠. 또 한 분 제가 많이 존경하신 유명한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빌브라시를 만나서 거기에서 그 간증을 듣고 빌브라의 권유로 인해서 최초의 CCC를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작을 하게 했던 그러한 그 유학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수많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줌이라는 그런 훌륭한 그 매체들이 나와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일들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빈자리에 보이시죠? 이 빈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사역을 계속해 이끌어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